자를 렙틴을 체중 조절 물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체중 조절 유전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비만해졌다는 것은 체중 조절 유전자 혹은 비만 유전자라고도 합니다. 저 유전자가 조화롭게 활동을 하지 뭐요? 못한 결과로 생긴 겁니다. 내 나이 40대까지는 아무리 먹어도 살안 찌더라. 그때는 뭐예요? 저 렙틴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 켜져서 작동을 하고 있다가 나이 40이 되면서 렙틴 유전자가 점점 꺼지는 거요. 각 유전자마다 뭐가 있다?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스위치는 이렇게 조금 돌리면 조금 밝아지고 조금 더 돌리면 점점 더 밝아지는 스위치 있죠.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또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여러분의 뜻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가 점점 꺼지기도 하고, 점점 어두워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밝아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귀신 고칼로리시다. 이 유전자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아는지. 나는 유전자가 내 세포 안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뭐요? 모르고 있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 생활 습관과 내 생각에 따라서 착 귀신곡하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비만은 결국 간단하게 얘기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더 얘기 말씀드릴 거고 결국 비만은 그 초점이 이 렙틴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렙틴이라는 물질을 잘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비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희망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희망이 보입니다. 왜 희망이 보여요? 유전자는 꺼졌다가도 켜지고 켜졌다가도 뭐요? 꺼지는 게 유전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이 렙틴 유전자를 꺼버렸나를 알면은 다시 켜질 수도 뭐요?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는 착 한번 해야죠.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박수로 하면은 그렇게 될때 여러분 중에 지금 렙틴 유전자가 좀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유전자가 몇 개가 보여요. 몇분 보이는데. 또 지금 유전자가 완전히 아직은 왕창 꺼지진 않았는데 뭐예요? 꺼져 갈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렙틴 유전자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뜻. 아, 그렇구나. 믿음. 아, 그걸 내가 믿는다. 그리고 희망이 뭐예요? 있다. 믿음, 소망을 내가 쫙 생활로 뭐예요? 활발하게 표현할 때 꺼져가던 렙틴 유전자가 쏙 꺼져가던 렙틴 유전자가 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박수 치셔야지. 자. 근데 사실 박수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게 박수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야! 하고 함성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앞으로 많이 살찌시겠어요. 안 찔려면 앞으로 좀 각성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자, 그래서, 이 렙틴 유전자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비만하던 그런 쥐에게 렙틴이라는 물질을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렙틴 주사를 딱 놔주니까 쥐가 어떻게 날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람 렙틴 주사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 렙틴 주사 나와봐야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렙틴을, 내 유전자가 있잖아, 여기. 렙틴 생활. 내가 생산하는데 너무 그 돈 주고 자꾸 맞아봐야, 예. 맞아봐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자꾸 맞아야 돼. 여러분 지방세포 속에 그 한 대 굉장히 비싸요. 몇십만 원 하는데 그 어떻게 맨날 맞을래요? 그 한 대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렙틴, 여러분의 지방세포에서는 렙틴이란 물질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어느 때는 생산을 안 하고 왜요? 어느 때 생산을 안 해? 필요가 있을 때는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렙틴 생산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의 온 컨디션을 봐가면서 뭐예요? 자, 유전자 조절이 되고 있냐. 귀신 곡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어떤 뜻에 맡겨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좋은 뜻. 그리고 활발하게. 그렇죠. 네. 조화 있게. 네.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렙틴. 네. 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비만의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식욕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먹고 싶어. 네. 배는 부른데도 뭐예요? 자꾸. 자꾸. 저 넣고 싶어 그러죠. 네, 네.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줄 뭐요? 알면서도 자꾸 먹고 싶어. 이 비만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같이 따라와. 예. 네. 자, 이게요. 그러니까 그 입맛의 식욕의 문제도 비만에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여자들은 그 반대로 먹어야 되는데도 뭐요? 안 먹혀. 거식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요? 먹어놓고 토하고. 먹어놓고 토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요새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말라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둥둥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더하고 먹고 더하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어째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충분히 먹었으면 더 이상 먹기 싫고, 그렇죠? 네. 네.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배부르면 안 먹고, 그런데 이제는 맨날 배고프고, 맨날 토해야 되고, 이런 굉장한 부조화가 생겼대요. 조화가 깨져버렸다. 왜 이런 조화가 깨졌느냐? 알고 보니까 유전자의 조화가 깨졌어. 유전자 조화가. 자. 그러면 우리의 식욕을 조절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과대학 때는 전혀 이런 데 대해서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야 이런 물질들이 다 생산이 되고 있구나. 식욕 조절 물질 중에 중요한 물질이 렙틴이기도 합니다. 이 렙틴이 잘 생산이 되면은 식욕이 감소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비만 있는 사람들은 렙틴이 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인데 렙틴이 잘 생산이 안 되면은 식욕 조절이 잘 뭐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렙틴이 잘 생산이 되면 뭐 별 생각 없어 이제 이렇게 충분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식욕 조절을 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물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 재밌습니다. 예. 그냥 이건 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 바로 밑에 뭐가 나와요? 쓸개, 담낭이 나오고, 요거는 12지장. 그 다음에 바로 12지장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췌장. 이렇습니다. 보니까 이 위장 세포에서 생산되는 PYY라는 물질이 있어요. PYY. PYY가 생산이 되면은, 잘 먹었다. 더 이상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라고 뇌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PYY야. 그 참 희한하죠. 저는 이 유전자 공부를 하면요. 참 누군가, 그렇죠? 비만 안 하도록, 또 과식하지, 뭐요? 않도록 다 프로그램을 뭐요? 짜는 거라. 이거 우리 의사들 몰랐습니다. 저도 이거 대학생 때 몰랐는데 요새 발견된 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왜? 유전자라는 게 글자 아닙니까? 글자라는 것은 만들어야만 존재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글자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그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우리 몸은 아주 어정쩡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의사들도 잘 모를 만큼 아주 고차원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 예? 귀신 고칼로리죠. 예? 그 다음에 그렐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렐린. 그렐린. 예? 그렐린. 그쵸. 이상한 발음이죠. 그렇죠? 예.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그러니까 그렐린이란 PYY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렐린이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위장세포 속에. 그러면 이 물질이 생산되면 막 먹고 싶어. 배고파 죽겠어. 진짜 먹고 싶어. 그래서 이 그렐린이 안 나오면은 하나도 안 먹고 싶어. 이틀을 굶어도 그렐린이 나와야 먹고 싶지. 그러니까 거식증에 걸린 여자들은 뭐가 안 나오는 거요? 그렐린이 안 나오는 거요. 그렐린이 안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안 먹고 싶어.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냐 하면 그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왜 끄을까? 그걸 알아야 돼. 어쩌다가 유전자가 그렇게 꺼졌을까? 이 그렐린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상당히 불행해집니다. 먹고 싶지가 않으니까. 먹고 싶지가 않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들도 몸이 불편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렐린 안 나와. 개가 무슨 나는 아프니까 음식을 조심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희한한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비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얘기가 풀려가죠. 그렇죠? 예. 예. 그렐린이라는 물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물질이 있냐면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인슐린. 인슐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인슐린이 생산이 되면은 또 음식이 땡겨요. 땡기고. 그 다음에 CCK. 여기 콜.